집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됩니다. 20년이 되면서 하나 느낀 점은 전통도 분명히 제가 고집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그 트렌드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패션쇼에 대해서는 거의 블렌드 한복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과 우리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한 드레스 의상과 같이 합쳐놓은 블렌드 한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다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한복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나염입니다. 특히 이 염색 계열에서는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염색이 있어요. 그 색감은 우리나라 의상에서만 내올 수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부모님 4대째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집이라 운영하고 있는 한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색감과 미국에서 없는 색감만을 골라서 미국 의상에다가 입힐 수 있는 거겠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제가 못 간 것을 후배들이 더 저보다 발전해서 갈 수 있는 자리 터둠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FIDM에서는 분명히 양장을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복에 대한 더 가치성과 분명히 양장을 배우고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같이 저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FIDM 아이들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재능 있는 아이들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더 많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옷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복과 요즘 한 브랜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주류를 알지 않는 한 미국 사람을 알지 않는 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옷을 입힌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운영을 했지만 지금보다도 더 30년을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이 배워서 우리 한국이 한복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입힐 수 있는 더 실루엣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더 멋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혀드리고 싶습니다.